안녕하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데뷔해서 올해 21년 차를 맡고 있는 트로트 가수 정정아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오늘 행복한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손트라 장안의 화제고 난리예요, 난리. 저도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고요. 우리 손태진 씨가 정말 진행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잘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언제나 이 순서가 올까 많이 손꼽아 기다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아마 행운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제가 그 우리 손트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곡 준비를 해왔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저 나름대로 어떤 의미냐면 21년 차 가수이면서 제 곡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잘 부를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곡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께서 부르셨던 주옥 같은 곡들 제가 한 곡씩 한 곡씩 남겨보고 싶은 욕심에 기타 반주로만 오롯이 기타 반주로만 시작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80곡을 준비할 거고요.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새 곡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제가 좋아하는 음악적인 감성을 가진 반주이고 노래여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상열 씨가 불렀던 못 잊어서 또 왔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좋아하시고 알고 계시지만 들어보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정정아의 색깔로 정정아의 목소리로 또 반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 다른 악기 없이 오롯이 통기타로만 반주를 해주셨어요. 이 반주를 해주신 우리 김광석 씨에게 제가 정말로 감사를 드리면서 일단 첫 곡 못 잊어서 또 왔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쳐 울고
가슴가 아파 기나긴 세월 속에 멍든 마음을 행여다시 달래줄까 반겨주실까 보고픈 님 찾아서 감사합니다. 아, 첫 곡인데 제가 좀 감정 오버해서 불렀죠. 그런데 제 느낌에는 이 반주에 이 노래 이런 노래가 정말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옛날 생각들 많이 나시죠? 저도 이상열 씨 곡 참 좋아하고 우리 선배님들께서 부르셨던 그 많은 히트곡 중에 제가 80곡을 골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이기도 하고요. 그 많은 곡 중에 제가 80곡을 골라야 한다는데 그 선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이 곡 해달라, 어떤 분은 또 다른 분은 이 곡 해달라 하고 이렇게 요청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곡이든지 제가 불러서 소화할 수 있는 곡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80곡 골라서 이제 앞으로 막 할 건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딱 세 곡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관심과 사랑이 제가 80곡까지 쭉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저 이 소리 들어봤어요. 방송에서 띵동띵동 하고 오던데 이때 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오, 질문 들어왔네요. 질문이 이렇게 길어요. 아, 유명 작곡가인 아버지 사무실에 수많은 가수 지망생들이 드나들었죠. 대학 진학 후에도 제 생각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맞아요. 어떻게 가수의 길을 택하게 된 건가요? 하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아,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미 음악을 하고 계셨고요. 아마 저희 엄마가 태교를 저 아버지 음악하시는 그 소리를 들려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미 아버지는 가수의 길을 걷고 계셨고 또 그러다가 작곡으로 전향을 하셨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당신의 욕심이 뭐였느냐면 가수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빈대떡 신사? 많은 히트곡들을 내셨던 한복남 씨에게 곡을 받아서 가수로서 음반도 있고요. 데뷔도 하셨지만 아버지 노래 실력에 비해서 가수로서 성공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곡으로 전향을 하셨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히트 가수로 여가수로 알고 계시는 주현미 씨의 쌍쌍 파티를 직접 기획하신 또 그리고 녹음시켜서 지금까지의 주현미라는 가수를 있게 만드신 저희 아버지 성함이 정종자 택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래요. 야, 너 작곡가 누구누구 딸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오! 가수 정정화의 아버지 정종택 씨 이렇게 말이 조금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구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저희 아버지 작곡 사무실이 청계천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오래전 얘기죠. 청계천에 그 작곡가 사무실들이 쫙 있었는데 많은 가수들이 그 당시에 작곡가 선생님들마다 다니면서 레슨을 받고 했던 모습을 기억하고요. 제가 봤던 남자 가수들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나훈아 씨도 계셨고 박우철 씨도 계셨고 또 지금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가수로서는 김부자 씨, 조미미 선배님 등등등 그리고
어린 모습의 주현미라는 가수도 그 당시에 있었고요. 와 진짜 다들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수의 길을 택했겠죠.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분들 노래 레슨 하는 거 보면서 가수는 타고난다. 가수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저는 아 옆에서 이렇게 박수치는 관중의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노래 잘하시는 가수들을 옆에서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가수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보고 야 너 가수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대들었죠. 흔히 말하는 반항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왜 가수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성공 못한 가수를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대들었다가 아주 많이 혼나고요. 아버지가 너 노래를 해라. 아버지가 가수로선 성공 못했지만 자식 중에 누군가는 가수가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저를 딱 찍어서 너 가수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반항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결국은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제가 아버지한테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때의 아버지에게 지금은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반항하지 말걸 하면서 아 그런 세월이 있었네요. 아 이번에 또 한 곡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보내드릴 곡은 당신 때문에 라는 곡이고요. 이 곡을 선곡하게 된 이유는 저의 노래입니다만 원래는 제가 1집 코흘리게 2집 오라지 3집 꽃비여인 4집 100년이든 1000년이든 이렇게 나왔는데 3집에 꽃비여인 만들 때 같이 만들었던 곡이에요. 가수가 욕심이 많아서 한 곡만 딱 하면 됐을 건데 그러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피아락이 좋잖아요. 한 곡만 하면 근데 욕심이 많아서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면 몇 개를 다 받아요. 그래놓고 그중에 어떤 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꽃비여인에 밀렸던 곡이에요. 당신 때문에가. 그러니까 사실 이 곡이 15년 정도 된 곡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너무 좋은데 왜 안 하느냐고. 왜 안 하느냐고 자꾸 질책들을 하셔서 어느 날 제가 타 방송 공개 방송에 갔다가 이 곡을 보내드렸더니 이런 표현 좀 써도 괜찮을까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 노래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아 진짜 좋은가 보다. 이렇게 좋은 곡인데 우리가 왜 안 했을까?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때가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서 사랑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당신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당신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내린 비에 젖었을 뿐이야. 상처만 남기고 떠난 님인데 바보처럼 내가 왜 울어. 어쩌다가 함께 듣던 노래가 들리면 혹시라도 눈물이 나겠지만 그건 아마도 눈이 시려서 흘러내린 눈물일 겁니다. 나도 몰래
당신 때문에 눈물이 나네요. 내린 비도 함께 젖네요. 추억만 남기고 떠난 님인데 바보처럼 내가 왜 울어. 어쩌다가 함께 했던 그때가 생각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겠지만 그가 아마도 내가 미웠어. 흘러내린 눈물일 겁니다. 나도 몰래 흐르는 눈물 나도 몰래 흐르는 눈물 고맙습니다. 제 노래 당신 때문에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15년 이상 된 곡이지만 좋은 노래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사랑을 관심을 주시니까 이렇게 다시 부활한다 그래야 되나요? 역주행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제 곡 이 노래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손트라의 쇼케이스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수 청정아입니다. 또 질문 들어왔네요. 만약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언제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하셨어요.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면 좀 전에 제가 그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너 노래해라 했을 때 너 노래해라 했을 때 아버지한테 반항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배워서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더 실력 있는 가수로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아버지가 굉장히 그 당신께서 못했던 그 꿈을 제가 대신 이루어주길 바라시면서 저에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막 주시려고 했어요. 한꺼번에. 그러면 제가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주셨다면 제가 더 빨리 흡수를 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몽창 한꺼번에 저에게 주시니까 제가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싫었는데 더군다나 흘러간 노래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 보면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할 때 제가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지 않을까 하는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때가 돼야 깨달을 수 있다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와서 부쩍 그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께 그래서 죄송해요. 우리 아버지 저에게 정말 좋은 것만 골라서 주고 이렇게 싶으셨을 건데 제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러나 저는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께서 그래도 이렇게 가르쳐주셨던 그런 노래, 그런 감성들 제가 지금 100분의 한 40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분의 40이면 아직 절반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제 노래 하시는 거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흡족하셨다면은 저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제 노래 한 곡 더 준비하는데요. 노래 제목은 브로그인 아이에.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아까 처음에 보내드렸던 못 잊어서 또 왔네를 기타 반주해 주신 김광석 씨의 손을 빌어서 기타 선율을 빌어서 편곡을 한 곡이고요. 이 곡은 저희 매니저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도 있어요. 어느 여가수님을 보시고 제 한참 선배님인 여가수님을 보시고 저분도 저 누나도 옛날에는 굉장히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했는데 세월은 못 이기는구나 그러면서
즉흥적으로 막 그 가사와 음률이 막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 곡을 불혹의 나이에라는 곡으로 만들었고 우리 김광석 씨가 기타 반주를 굉장히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제가 불렀는데요. 사실 제 느낌은 그래요. 곡에 비해서 저의 실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노래.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진짜 이 가을에 이런 노래 하나 들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는 저는 잘은 못하지만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저도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혹의 나이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철없던 그때 그대로 내 이쁜 모습을 다시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다시 너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너 하나만 사랑해 사랑했어 오랜 세월을 가슴에 묻어둔 채 돌아갈 수 없는 세월이 왜 이토록 미워지는지 사랑했던 모습은 아직까지도 내 가슴에 있는데 그래서 다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난 필요치 않아 너 하나만 사랑해 사랑했어 오랜 세월을 가슴에 묻어둔 채 돌아갈 수 없는 세월이 왜 이토록 미워지는지 고맙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가수 정정아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불혹은 옛날에는 40이었잖아요. 지금은 옛날보다 한참 많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셔서 50 넘어서 60줄에 가야 불혹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나에게 트로트란. 항상 이게 고민이에요. 트로트란. 제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지만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트롯이고, 듣고 자라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이어왔던 트로트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곡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곡이 또 트로트입니다. 아, 지금도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정정화의 대표곡으로 남을 좋은 곡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괜찮았나 모르겠네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곡이 아니고 지금 세대를 거쳐서도 불려지고 있는 그런 명곡을 저도 갖고 싶은, 열심히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트로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노래도 하고 얘기도 하고 참 저도 재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딱 짜여진 각본대로 노래 그냥 두세 곡 딱 하고 끝나는데 오늘 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저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신 우리 손트라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는 또 다른 곡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달려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노래 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 저는 여기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가수 정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